아십니다. 요번에 클랜 던전이 시즌이 개편되면서 다음 시즌을 위해서 클랜 던전 준비를 할 거예요. 일단 어떻게 개편되는지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렸겠지만 데뷔를 위해서 땅 미트라를 제가 요번에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땅 미트라는요, 토파즈로 해서 구매할 거고, 저는 현재 540개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땅 미트라 구매해 볼게요. 자, 길고 길었다. 자,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요거 먼저 성장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거든요. 자, 일단 옥토패스,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지금 계속 못 들은 걸 해주세요. 자, 이제 땅 미트라 같은 경우에는요, 오망방자한 붉은 눈 드래곤을 보지 못했는가, 발주자를 찾기 위해 이 지상까지 내려왔다. 모시킹이라고 하죠. 참고로 미트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카드팩에서 팔았던 용이 있죠. 대표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이제 핏 미트라, 제가 이미 풀로 성장시킨 알이죠. 요 아이가 이제 땅 속성으로 바뀐 건데 지금은 빛보다는 땅을 더 많이 씁니다. 특히 클랜 던전에서. 물론 이제 개편된 거에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스킬 셋만 보면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룬 같은 경우,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미트라 같은 경우 이제 한번 치밀도부터 올리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발주자를 찾기 위해 지상으로 왔다. 근데 멘트가 다르네요. 탈주자는 안그라 역사상 최악의 모시갱이다. 그 뒤에 탈주는 나에게 큰 오점이 되었다.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스토리가 있었어요. 빛의 결론 깨진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다 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이 애들 대사 하나하나가 주옥 같았어요. 진짜 잣같다는 게 아니고 주옥 같다, 정말 좋았다는 얘기죠. 예. 참고로 카드팩 예전에 미트라 비미트라 먹으려면 기대값이 한 10만원이죠? 죄송합니다. 자, 다음 멘트 볼까요? 에야, 왜 안 돼? 안 그래? 너는 고통을 받았어야 된다. 우주 끝까지 쫓아가라 한 있어도 그를 붙잡는다. 이 멘트가 근데, 이거 바뀌었구나. 우주의 질서를 왜 나에게 힘을 빌려주길 바란다. 뿌잉뿌잉 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미트라 같은 경우 치밀도 올렸는데요. 한번 이제 스킬을 볼까요? 자, 일단 빈 미트라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안그라, 그쵸, 서로 이제 엘증의 관계죠. 안그라랑 미트라는, 참고로 안그라도 불이 있었다가, 저는 미국 갔고요. 이제 얘 숙적인 물 안그라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차원의 문에서 노가다 하시면 충분히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 이어서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핀 미트라는 이제 예전에 카드팩으로 팔았고 지금도 토파즈로 구매는 가능합니다. 저는 요거를 한 5장에 6장 뽑아서 타짜였었죠. 해당 당시에 레알 대작파셨습니다. 그때 캐나다 친구 젠장나 치매인가봐. 아무튼 친구한테도 제가 많이 보내줬습니다. 제가 대신 카드깡도 하고요. 그때 거의 카드깡만 한 100만원 넘게 했던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미트라 보겠습니다. 눌러야지. 일단 스킬 같은 경우 비교해보면 리더업은 똑같아요. 공속 40%는 이제 좀 유니크한 그런거죠. 예전에는 얘를 들고 고대탑을 갔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빛 미트라 기준 설명하면은 이제 이로운 효과를 제거하는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탑에서 무적이나 아니 불사 버프가 있는 애들을 뚜까 패기에요. 매우 적절했습니다. 과연 땅은 어떨까요? 드래그 스킬 공격 속도에 따라 위력이 증가한다. 이건 뭐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패시브, 일단 빛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마다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을 공격한다. 대상의 1호운 효과를 모두 제거하고 80% 확률로 10초간 공격력 감소 2개. 예전에 한때는 이제 클랜 던전 이제 위에 머리를 때렸었죠. 불사 친데레, 예. 원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땅 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마다 생명이 가장 낮은 적을 공격한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대상에게 1호운 효과 뭔 소리야 이게? 80% 확률로 10초간 반각을 두 개? 뭐야 이거? 수벌? 여기서 미안해. 반각을 두 개? 두 개? 80%? 10초간? 10초?
하긴해요. 고디움 실직하겠는걸? 거기다가 6회 공격마다 아군 공격력을 증가시킨다고요? 5타겟? 만화도 획득한다고? 획득 확률 100%? 이거 원래 있던 건데 여기는 해로운 효과제 거였는데 아군한테 걸린 거 의미 없죠? 공격력을 증가시킨다고? 전체 다? 6회 공격? 공속 기반인데? 미친놈이네? 야 이걸 왜 사는지 이제 알았네요. 뭐야 이거? 대상에게 각각 80% 확률로 치명 회피와 받는 회복량 감소시. 아 얘도 반각이 있었구나 밑에라도. 치명 회피를 깎는다고요? 치명 회피? 미친? 선 넘네. 치명 회피 깎는 게 엄청 귀하거든요. 선 넘네요. 와. 이거가 동일한 말로는 치명타 확률이 아군이 30% 증가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군한테 치명타 확률 증가 버프 30% 넣었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그냥. 미친. 그러니까 이제 미트라는 이제 원래 있던 거는 이게 뭐 공방각이 되는 거지만 얘는 방각에다가 치명을 피니까 확실히 딱 미트라가 클랜던전 할 때는 훨씬 좋네요. 고디움 실직했어요? 난 왜 아직 쓰고 있지? 귀찮아서 안 바꿨습니다. 아 회복량 감소로 물 에마 밸류 올리네 좋다. 아 그러네. 이제 물 애니마라가 이제 그거거든요. 내가 있거든. 연기 안 했는 애까지 짧게 설명드리면 이제 물 애니마라가 내가 없나? 있을걸요? 없나? 행정이는 검색 기능이나 쳐 만들어라. 지금 이상한 거 만들지 말고 이 검색하는 눈길 빠질 거 같네 진짜.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회복량 감소 상태는 적한테 데미지 5배 이래저랬구만. 그렇구만. 백룡이는 누나 카로라 전수작이면은 물 에마가 더 좋다. 아하 감사합니다. 카로라보다는 오히려 이제 딱 미트라를 이제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물 에마랑. 자 그럼 오늘은 일단은 이제 땅 나 아까 뭐라 했죠? 아, 땅 미트라 이제 키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킬셋 봤을 때는 무적은 쓸만하고요. 저는 이제 바로 키우겠습니다. 레벨업은 쭈루루루루루. 뭐 한 몇백만 든 것 같네요. 예, 티도 안 납니다. 바로 승급부터 합시다. 오 미트라를 미트라 레벨업 올립시다. 지금 경험치가 56억 있네. 56억 맞아? 맞네. 56억 있습니다. 얼마나 쓸까요? 한 100, 한 200만 쓴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드래곤 몇 마리 키워야 되냐 이거. 야 골드로 바꿔줘라 이거. 아 우주님 반갑습니다. 아 무려 물던 기준 혼자 상박을 가는 친구라고 하네요. 예. 네. 56억 저거 현실 돈을 바꿔주면 좋겠다. 레알 크크. 한 1000대1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앙그라 뭐 해서 미트라 했고요. 바로 진화시키겠습니다. 재료는 아마 충분할 거예요. 뭐 이 정도 하면 되고 이제 슬슬 옥토패스도 진행을 해야 돼서 예, 일단은 한 시간 채울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스킬 보면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신화랑 다르게 전설은 제가 전설 스킬 슬라임이 넘치기 때문에 막혀야 됩니다. 자 그 땅 미트라 해칠링 진화했고요. 이제 한 번 더 진화하면은 바로 차원의 균을 플러스 얻어서 치명 회피랑 회복력 감소를 걸기 때문에 솔직히 다양한 컨텐츠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여기다 스킬 강화 해야겠죠? 바로 톡톡톡톡톡톡톡톡 바로 말랩. 에 이건 좀 개편이 됐군요. 지금 끝! 기 아프면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미트라 강화 완료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미트라가 제가 또 있네요. 아주 극혐. 자 그럼 미트라 강화제로 써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직접 손으로 먹이고. 아이고 골드가 살살 녹네요 그냥. 아 이거 근데 이거 하면 이것만 갈지 않아요? 예전엔 그랬는데? 아 이게 자동으로 돼요?
세상 좋아졌구만. 고마우이. 몰랐다우. 자, 이렇게 해서 미트라 성장했고요. 성장체감 확실히 많이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특성까지 찍어줍시다. 근데 아까 이거 특성 혹시 올려줬나요? 내가 지금 이거 녹화하느라. 아, 이게 없네. 젠장 이거 어디다 얻냐? 잠깐만. 여러분 이거 다음 주에 해야겠는 걸. 내가 저거 또 까먹었네. 없어가지고 시시 웃다가 이걸 사야 되나요? 2만 개? 이건 아니지. 어. 할인 때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 오늘 그 뭐야 술잡님 부클마 올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드비레미의 그 배알 꼴려 배알 꼴린 게 아니고 아무튼 킹 받아가 이거 이미 샀네. 야 이거 어떡하냐? 다음에 합시다. 어. 다음 주에 딱 그 부클마 그 하면서 그 제가 영상을 일요일 날 올릴게요. 생방송 토요일 날 하고 요거 딱 특강 끝 직강 끝까지 하고 올리는 걸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딱 미트라 제가 올려주려 했는데 다이아를 써서 하기엔 진짜 에바거든요. 그렇다고 소탕을 하면 또 루비 치워야 되거든요. 저거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딱 미트라 어디냐. 아 이거 검색 기능 좀 만들어라 진짜. 드비램이 정 떨어진 건 11단 토벌 드가 아니 그 제가 토벌은 되는데 저게 토벌을 하더라도 룬을 정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보죠. 네, 다음 주 어차피 토요일 날. 그 나 지금 이제 슬슬 너무 졸린데 옥패도 해야 돼. 나 옥패 숙제는 안 깼어 오늘. 이번 주에 이따 진짜 보여드릴게. 숙제를 못 깼어. 시기 콘텐츠가 나왔는데 공략 적고 좀 뭐 가족 사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못했어. 드비레미도 템페스트도 그거 하고 몇 가지만 하고 다음에 또 룬까지 맞춰줄게요. 예, 옥토패스 트래블러 이따 보여드릴게. 그냥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미트라는 그 룬 뭐라 하셨어? 지금 위에 있거든요?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리뷰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주 되면은 그거 해야돼요. 이거 들어가서 도감에서 뭐 딱 미트라는 모시깽이 모시깽이고 모시깽이 모시깽입니다 이거 할거예요. 예, 그거 예, 같이 편집해서 올릴게요. 지금 슈퍼소님께서 이렇게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예, 여기 적어놨습니다. 예, 이거 저장해놓을게요. 네이버 메모로 옮겨놓을게요. 나 지금 너무 졸린데 숙제 안 깨서 숙제하는데도 한 1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오늘 투기장 하지 말까 그냥. 나 진짜 너무 졸려. 나 요즘에 11시에서 12시 사이 자려 해가지고 오늘 일단은 드비레미 여기까지 하고요. 빨리 옥토패스트. 나 혔고요. 나 솔직히 오늘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어요. 할머니 그 발 마사지 해드리고 저녁도 먹고 가라 하셨는데 방송에 돼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졸려요 지금. 김포에서요. 우리 집이 지금 수원이니까 오는데 한 차 좀 막혀서 한 2시간 걸렸거든요. 피곤해 죽겠어. 지금 일단은 오늘 짧게 짧아 하려는데 지금 드비램이 1시간 넘게 해버렸네. 미안합니다. 예, 일단은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딱 미트라